그전에 물론 이것도 그래프를 봤으니까 0 근처라면 이거나 이거나 구분이 안 되죠. 1로 가는 거 이해가요? 똑같은 거랑 다름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증명하는 방법. 아, 사인스. 이게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탄젠트는 뭐 분의 뭐죠? 토분사니까 쌤이 야 듣고 있지? 응. X 코사인스 분의 사인스를 해도 되죠? 응. 듣고 있지? 응. 이거 어디로 가? 1 이 1로 가지? 0 가면 얘 어디로 가? 1 어디야? 이거 뭐란 얘기야? 탄젠트 X 분의 탄젠트 X? 1인 거야. 이해갔어요? 자, 내려봐봐. 아, 근데 우리는 아까 그래프 봤듯이 잠깐만 잠깐만 0 근처 가면 올라가봐. 얘랑 얘랑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탄젠트 X를 그냥 당연수 X를 보고 극한을 그냥 풀어버릴 거예요. 이해갔어? 자, 내려봐. 자, 0으로 가고 있네. 그럼 탄젠트 400은 어디로 간다고? 400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선이 아니 겹쳐져 버려. 분해. 자,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뭐야? 촥촥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엄청나게 빨리 풀 거예요, 너희는. 야, 이씨. 이해 간다. 네. 제발 시키지 않으라. 여기로 가.